본 영상의 시작에 앞서 서비스가 종료된 타이틀은 리듬 프로듀스 게임인 아이돌마스터 사이드M 라이브 온 더 스테이지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사이마스 자체가 종료된 것이 아닌 사이마스 타이틀을 가지고 나온 두 개의 게임 중 하나가 후에 종료가 된다고 소식이 올라온 것이며, 원작인 사이드M 자체 타이틀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관련 이벤트나 행사들은 중지 없이 앞으로도 계속 전개가 됩니다. 2020년 11월 18일 20시 사이드M 라이브 온 더 스테이지에서 보낸 공지 소식. 우려했던 대로 서비스 종료 공지였습니다. 현재 당장 서비스 종료가 아닌 차후 차차 서비스 규모를 축소화하고 완전한 종료는 추후에 공지를 한다고 합니다. 운영 초수에 앞서 1월부터는 신규가 아닌 복각 중시의 이벤트로 진행이 되며, 3월 중순부터는 게임 내 콘텐츠 갱신 종료, 4월 이후에는 게임 플레이만 가능하게 유지 보수만 진행한다고 합니다. 서비스 종료 후에는 사이스트에서 스카우트한 아이돌 카드들은 소셜 게임판에서 열람이 가능하게 변경이 될 것이며, 현재 개최 중인 시리즈 이벤트 드라마 온 스테이지는 서비스 종료 후 소셜 게임에서 마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오픈한 17년도부터 현재 20년 말까지 3년간 열심히 달려왔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의 퀄리티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아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아이마스 시리즈의 서비스 종료는 처음이 아닙니다. 18년도 밀리언 웹게임 그리마스는 밀시타로 완전 체제를 전환하기 위해 서비스를 종료한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이스테의 경우는 사이마스 게임의 차세대 작품인데 웹게임보다 서비스가 먼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당장은 아니지만 현재 차기작을 다시 준비할 계획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방송이 방송인 만큼 자세한 이야기는 없었지만 이 말을 들어보면 그래도 새로운 게임을 내서 유저들의 민심을 잃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하지만 이번 차세대 타이틀을 걸고 나왔던 게임이 전작보다 빠르게 서비스를 종료하게 된 사태 때문에 사이마스라는 타이틀에 상처가 남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이번 일로 조금은 사이스트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해서 더 좋은 게임으로 찾아와 사이마스 다시 널리 알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